올림푸스 상공입니다. FV3000 콤포카를 찍었던 이미지를 각각의 개인의 컴퓨터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FV3000 인솔 CD를 CD 혹은 파일로 인솔 하시고요. 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FV31SDT 혹은 FV31S-SW와 같은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요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무거나 쓰셔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FV3000에서 찍은 이미지를 불러서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것처럼 OIR, OIF, OIB, VSI 요 네 가지 종류에 대한 파일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TIFF 파일은 오픈이 가능하지 않으오니 참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뷰어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일, 오픈,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 요 위치에서 지금 파일 하나 오픈한 거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고요.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저희 폴더를 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가서 직접 파일을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제가 맨 처음에 열렸던 파일은 NS40이었었고요. 두 번째 파일은 CTN60X 파일이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 열려진 파일들은 위에 같은 시트 형식으로 계속 증가가 됩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명 밑에 보시게 되면 Show Hide Detail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클릭을 함에 따라서 좌측에 이런 파일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파일은 Z축으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파일입니다. 지금은 넷. 따라서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얘가 1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파일을 한꺼번에 Z를 뭐 프로젝션 하시겠다거나 그럴 경우 쓰시는 게 이 왼쪽에 있는 Show Hide Detail 세팅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 LUT와 Property Display 이 세 가지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UT의 경우에는 채널 1번 바이올렛이죠. 48405를 때렸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사이언 형식으로 지금 색깔을 했습니다만 이 색은 예를 들어서 제가 LUT에 있는 채널 1에 대해서 나는 블루를 하고 싶다 혹은 그레이를 하고 싶다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이언으로 지금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에 되어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되게 미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많이 작업들 하시는 채널 2에 대하여 나는 시그널을 좀 강하게 보고 싶어 라고 위치를 바꿔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그널을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채널씩 나온 거고요. 디스플레이 채널에서 프로젝션에서 얘를 Z 프로젝션 하겠다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1번 플랜부터 10번 플랜까지 되어 있는 인텐시티를 갖다가 프로젝션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작업을 하시고 LUT로 들어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채널 1에 대해서 혹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지금처럼 이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마우스를 조금 움직였더니 백그라운드가 없어졌고요. 요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도 혹시 백그라운드가 지금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부분까지 제가 마우스를 임의로 움직이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요 아래에 있는 합성되어 있는 두 개의 채널을 오버레이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프로퍼티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미지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더 넓혀보겠습니다.
파일 위치와 함께 그 당시 때 어떠한 조건 XYZ로 찍었고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XY 디멘전에 대한 값 그리고 채널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어떤 렌즈 지금은 60배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NA 값은 1.3이었고요. 스캔 드라이브는 뭐 갈바노 방식, 그다음에 1A 스피드를 위해서 샘플링 스피드는 더 빨리 찍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파워는 보시는 것처럼 0.05% 40 레이저를 썼었고 그 당시 때 PMT는 600 정도 썼구나. 그리고 513을 썼을 때, 아 죄송합니다. 488을 찍었을 때에는 0.03% 이런 식으로 저 그때 찍었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쇼 하이드하고 디테일 같은 쇼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LUT하고 그리고 프로퍼티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 가지 것도 요것만 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지를 보실 때 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한 채널씩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싱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한 장씩 이미지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나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첫 번째 채널에 대해서 요 사이언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할 경우에는 LUT 룩업 테이블 가셔가지고요 색깔만 바꿔주시게 되면 원래 예상하고 있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찍었던 이미지는 X, Y, Z를 찍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3 슬라이드가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요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오고자 하는 포지션 선택하게 되면 Z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X, Y에 대해서도 어떤 축인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마우스 휠을 밀면 확대가 되고요. 땡기면 축소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요쇼 하이드 밑에 있는 요 1대1 옆에 있는 핏이라고 되어 있는 클릭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에 맞춰서 이미지 하나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은 원래 원본 사이즈 512와 512 사이즈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내가 특별한 영역을 여기 확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영역만 지금처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확대가 되고 축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반대 화면으로 하게 되면 확대가 풀리게 됩니다. 요 이미지를 가운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십자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돋보기 화면을 빼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누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 이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일단 피트로 바꾸겠습니다. 하이엔 로우가 있습니다. 하이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요 싱글에서는 나타나진 않고요. 타일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 지금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은 세츄레이션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은 제가 그쪽 이미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 블랙 밸런서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로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일반 룩업 테이블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그레이 이미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세츄레이션, 파란색은 블랙 밸런스죠. 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와 더불어 애드 액티브 오버레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Z에 대한 값이 나타났죠. 지금 NA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샀을 때 얘가 지금 Z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Z에 대한 값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LUT, 그 다음에 프로퍼티 디스플레이에 대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화면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저 위에서 보시게 되면 요 ROI는 지금은 많이 안 쓰시는 거고 한번 써보시면 알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축이 보시는 것처럼 열 번째 플랜에서 지금 몇 번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어느 프레임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작지만 이 프레임을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과 끝 경우에는 요 go to start와 go to end를 갖다가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플레이 속도인데 지금은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자 할 경우에는 1프레임 한 장당 하나씩 보여줘라고 할 경우는 1프레임 눌러주시면 되고, 5프레임 같은 경우는 장당 5프레임을 보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빠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의 경우에는 요 이미지 계속 루프하겠다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쓰시다가 지금 요 이미지 경우 플레이를 스톱 눌러야지 당연히 스톱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쭉 보다 보니까 첫 번째 플레인하고 마지막에 있는 플레인 같은 경우는 뭐 무시해야 될것 같다. 그럴 경우 2번 플랜을 거의 없죠. 3번 플랜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스타트를 스타트서부터 9번까지만 할래? 라고 정해주시게 되면 플레이 방식은 3, 4, 5, 6, 7, 8, 9번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요 번호 화면을 갖다 해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클릭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스타트가 1부터 10까지 원래 상태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